먼저 세모로 접어줍니다. 펴서 중심선에 맞춰서 아이스크림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줍니다. 다시 펴서 똑같은 방법으로 접어줍니다. 다시 펴서 양쪽 모두 끝부분만 살짝 접어줍니다. 다시 펴서 중심점에 맞춰서 가운데로 모아서 옆으로 넘겨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넘겨줍니다. 오른쪽 끝부분을 옆으로 넘겨줍니다. 접었던 부분을 아래로 접어줍니다. 양쪽 모두 세모를 접어줍니다. 다시 양쪽 모두 세모로 접어줍니다. 윗부분을 살짝 빼줍니다. 다시
계단 접기로 해줍니다. 다시 옆으로 넘겨줍니다. 접었던 부분을 점선에 맞춰서 세모로 접어줍니다. 3등분으로 나눠서 위로 접어줍니다. 다시 펼쳐줍니다. 접었던 부분을 가위로 잘라줍니다. 양쪽 모두 벌려서 뒤로 넘겨줍니다. 다시 중심선을 가위로 잘라줍니다. 양쪽 모두 끝부분에 맞춰서 사선으로 올려줍니다. 부분을 아래로 내려줍니다. 윗부분을 위로 접어줍니다. 전체 모두 뒤로 접어줍니다. 뒤집어서 왼쪽 부분을 다리와 맞닿은 지점에 맞춰서 반으로 접어줍니다. 다시 펴서 가운데를 눌러서 뒤로 접어줍니다. 오른쪽 부분을
좌선으로 내려줍니다. 다시 펴서 가운데로 눌러서 뒤로 접어줍니다. 아랫부분을 앞으로 접어주세요. 다시 펴서 위로 올려줍니다. 귀와 뿔 모양을 모두 앞뒤로 접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돌려주시면 돼지가 완성되었습니다.